웬만하면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은 강추위가 여러 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날씨만큼이나 헌혈 임신도 얼어붙어 자칫 수혈용 피가 모자르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이어온 헌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어느덧 62번째 참여입니다. 동료들까지 꾸준히 동참시켜 한장한장 모아온 헌혈증은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겨울에 많이 단체 헌혈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시내 한 헌혈의 집, 헌혈대 자리가 모두 텅 비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동참을 호소해도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요 헌혈층인 학생들이 방학 중인데다 계속되는 한파로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 겨울철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혈액량이 늘어나는 반면 헌혈자 수는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와 독감까지 겹쳐 더 줄었습니다. 매일 닷새치 혈액을 확보해야 안정적인데 요즘엔 턱걸이로 겨우 4일분을 채웁니다. 헌혈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예약으로 대기 시간을 없애고 외식 상품권부터 충전용 손난로까지 기념품도 1+1으로 줍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헌혈자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떨어진 혈액 재고율은 환자분한테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니까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 헌혈을 할 경우에 부모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졌고 약물 복용과 해외 여행 여부 등 제한 사유도 깐깐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헌혈에 동참한 사람은 9만 5천여 명. 만 16세에서 69세까지 헌혈 가능 인구 중 실제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4%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